시간. 자, 오늘은 1시 반까지 수업할게요. 1시 반에서 40분까지 합니다. 원래 4시간 해야 돼요. 격주기 때문에. 공시세법은 격주야, 격주. 격주. 다음 주는 뭐가 등장해요? 공시법. 늦게 오셨네? 이렇게 나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어떤 분은 지각하면 학원 오다가 다른 데 가버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나오셨네요. 자, 18쪽. 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종가세, 종량세. 18쪽.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표준 표시 방법이에요. 자, 칠판 주먹.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그래서 지각하면은 꼭 동영상을 들어야 돼요.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죠? 세금 액수. 이렇게 공식. 자, 그럼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럼 과세표준 법조문이 뭘까요? 여기 법조문이 세액 산출에,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이게 법조문이야. 세액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수량 등으로 사용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가운데 양이 들어갔어요.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러나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가액, 금액으로 계산하겠죠? 일부 세금은 수량 등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세율. 그럼 세율은 뭐를 곱해야 돼요? 세율은 뭐를 곱해야 돼? 정율 세율을 곱해야 돼. 법에서 정해져 있잖아. 세 글자로 줄여서 정율세. 즉 율이 정해져 있다. 법에서. 막 곱하는 게 아니죠? 그 이거 비율이야. 퍼센트를 곱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금, 액수, 금액이 나온다고요. 정율세를 곱합니다. 자, 근데 그럼 율이 정해져 있다. 법에서. 그럼 이 율도 두 가지로 나눠. 세금 크기에 따라. 세금 크기에 따라 일정하게 곱한다. 아까 배웠죠? 일정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이 크면 세율도 높아지죠? 높아지잖아. 그래서 변동되게 곱하면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그래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 이렇게 곱한다. 그럼 세금액수가 나와. 세금액수가 나와요. 앞에서 미리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수량 등에는, 수량 등에는 정률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를 곱한다? 정액세율. 줄여서 뭐다? 정액세. 액수가 정해져 있다. 즉 이게 뭐다? 금액을 곱해야 돼. 수량에는. 그래야 뭐가 나온다? 산출, 세액이 나온다. 여기다 퍼센트를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량의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오잖아요. 법에서 정한 액수가 정해져 있다. 액수, 시험에 나오는 거는 6,000원이야. 6,000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줄여서 정액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칠판 보자고요.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요. 그럼 전세 금액이 있겠죠? 전세 금액이 5억짜리야.
전세 금액이 5억.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들어가나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럼 이럴 때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등록면허세. 그러면 5억이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돼. 알아들었나요? 5억. 그럼 5억으로 표시했으니까 뭐다? 종가세야. 그럼 법에서 정한 세율은 강론에서 배워 0.2%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럼 0.2%는 율이 정해져 있지?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5억짜리도 0.2, 3억짜리도 0.2, 2억짜리도 0.2. 일정하게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등기를 하잖아. 그럼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말소 등기. 말소 등기가 들어간다.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그럼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 금액으로 계산했죠? 종가세? 말소 등기할 때는 세금을 줄여줘. 그래서 매 1건당, 매 1건, 1건당, 건수야, 건수. 매 1건당 얼마를 곱한다? 6,000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럼 6,000원을 곱하면 세금 액수는 얼마 나와? 6,000원. 이 6,000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만약에 두 건일 때는? 두 건이야. 두 건일 때도 얼마를 곱한다? 6,000원.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가 나올까요? 12,000원. 근데 6,000원 금액을 곱하는 거죠? 그럼 건수니까 뭐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입니다. 양에는 비율을 곱하면 안 돼요. 금액. 액수가 정해져 있다. 금액. 이거를 무슨 세율이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6,000원,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배우는 세금은 뭐다? 금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가세라고요. 딱 하나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한다. 쉽게 나왔을 때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나머지는 다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하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20페이지. 자, 7번. 별 하나 딱 붙이고, 20페이지. 별 표시는 중요해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뭘로 구분한다? 부가세. 이 부가세를 알아야 돼요. 이 부가세가 뭐다? 독립세와 함께 부가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세예요. 그럼 독립세를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세. 그래서 독립세는 글자 그대로 독자적으로 징수한다. 따로. 그래서 고딕체가 뭐가 나왔어?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다. 따로따로 거둘 수 있다는 조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부분 뭐다? 독립세야. 딱 다섯 개만 알면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는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죠? 독립세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본세. 밑에 다섯 개 적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시험은 뭐만 알면 돼? 이에만 걷는 게 아니라 본세와 함께 걷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왜 부가세를 만들었어?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여기 봐. 예를 들어서 독립세를 따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은행에 합쳐서 얼마를 내야 돼? 120만 원을 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돈이 부족해. 그래서 법에서 부가세. 부가세가 뭐다? 혼자서는 징수 못해. 본세와 함께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우리는 세금의 이름만 알면 돼. 세금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세목. 자, 드디어 나와요. 이제 박스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를 함께 징수할까요? 농어촌특별세와 뭐다? 지방교육세. 퍼센트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왕년에 한 벌인데 그거는 10년 전이니까 두 개 이름 딱 찍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농어촌특별세는 뭐다? 국세, 엔드, 목적세, 엔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이렇게 답해야 돼. 이렇게 한 줄을 물어봐. 오지선다행이니까. 국세이면서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가관리예요. 엔드,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아까 설명했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농특세가 답이라고요. 그럼 지방기업세는 뭐라고 답해야 돼? 지자로 시작하니까 지방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죠? 목적세. 엔드 뭐다? 부가세. 이렇게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한 줄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두 개가 붙어.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짝이 뭐다? 세목이? 세목이 뭐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짝이 뭐다?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는 짝이 뭐다? 농어촌특별세. 그래서 이에는 무슨 관련된 세금이다? 취득단계. 이에는 매년 내는 무슨 단계다? 보유단계. 이에는 뭐다? 양도단계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취득, 보유, 양도로 항상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부가세는 3개야. 알아들었나요? 원래 3개라고요. 3개.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박스에 2개만 알면 돼. 국세 뭐다? 농어촌특별세. 딱 밑줄 긋고 등은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방교육세. 딱 두 가지 이름이 나오면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부가세가 뭐라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부가적으로. 그 밑에 취득세 딱 율은 알 필요 없어요. 두 개. 등록면허세도 이름만 두 개. 재산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시험은 재산세에 부가세는 농특세 다 틀리죠? 지방교육세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재산세는 지방이죠.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지. 국세가 붙어. 양도세 국세지. 국세가 붙는 거야. 근데 취득농면허세는 틀려. 둘 다 다 붙어. 둘 다 다 붙어요. 그럼 나머지는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는 거요.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버리는 거야. 왜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 둘 다 붙이는 거예요. 둘 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여.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재산세잖아. 재교육 받으러 가자. 지방에. 지방교육세야. 재교육받아서 신분이 바뀌지? 뭘로 바뀌었어? 종놈으로 바뀌었어. 종놈이나 종농이나 비스름하잖아요. 종놈. 나는 종놈은 싫어. 무슨 놈이 될래? 양놈으로 바뀌는 거야. 유치의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유치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 재산세 하면 재교육받으러 가자, 지방에. 재교육받아서 양놈이 됐네. 나는 양놈은, 종놈이 됐네. 종놈은 싫어, 양놈 될래, 이거. 이렇게 해서
암기는 제가 3, 4월 달에 암기 코드를 만들어줘요. 이런 거를 알아들었어요? 이런 게 한 50여 가지가 나온다고요. 암기 코드. 이건 기억나. 종놈 될래 양놈 될래 뭔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반복 교육을 통해서 눈에 익혀야 돼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21쪽. 이번에는 8번도 별 하나 딱 붙여. 부동산 활동.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파는 것도 경제 활동의 활동. 활동이다. 자, 그럼 경제 활동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뭐다? 자, 칠판 주목하라고요.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세 가지잖아. 근데 여기에서 잘 들어요. 취득과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세 글자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통세. 유통이 뭐다? 이전 받고 이전시키고. 그래서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 내는 세금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유통세. 이전 받고 이전시키고 유통세라 그래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죠? 보유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이제 계속 반복한다. 이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두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오로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이에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부자세. 자,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다섯 개. 이해는 뭐다? 오로지 보유만.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만.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세법을 배웠으니까 상식. 상식. 모르면 상식이라고 적어. 그럼 쉽게 느끼지 않겠어요? 자, 이제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있어. 양다리 이제.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인생 살면서 양다리 걸쳐서 사는 게 됐어요. 아주 피곤해요. 양다리 인생. 그죠? 우리 친구는요, 이혼도 안 하고 강남에 살아. 본처랑은 별거에. 본처 승낙하여 세컨드랑 같이 살아. 근데 본처 밑에 애들이 있잖아. 애들이 싫어해. 세컨드 앞에 가면. 근데 본처도 참 아름다운 여자야. 세컨드가 있으니까 집 나가서 같이 살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있지. 피곤하대. 친구가 왜?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대. 그래서 여자가 받아줬어. 그 여자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야. 저기 지금 안 기다려줄 얼굴이야. 기다려주면 남자는 돌아와. 여자는 기다리면 떠나. 있을 때 잘해. 심리 상태가 그렇대요. 자, 지금부터 양다리 걸쳐 있는 세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잘 봐요. 이거 부가세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양다리 걸쳐 있는 거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여기 있잖아. 이럴 때 취득세랑 함께 내죠. 그럼 집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 관련이야. 같이 내는 거니까 이게 이해. 또 지방교육세 여기 붙었잖아. 뭐랑 같이 내? 재산세. 이럴 때는 보유 관련이야. 그럼 여기는 지방교육세 없지?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동시에 관련되는 세금이다. 취득과 뭐다? 보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취득과 보유가 동시에 관련되는 세금 하면 뭐를 찍으면 답이다? 지방교육세를 찍으면 답이라고요.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럼 양다리도 부족해서 이제 세 다리 걸쳐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서드까지 있어. 제가 여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하도 어수선해서. 자, 두 개도 못 알아. 세 다리 걸쳐 있어. 잘 봐. 여기 이제. 자, 농특세 여기 있잖아. 이럴 때 같이 내죠? 이럴 때 농특세는 뭐라고 해요? 취득 관련. 자, 여기도 있네.
농특세, 뭐랑 같이 내? 종부세. 이럴 때는 보유 관련. 밑에도 있네. 이럴 때 양도세랑 같이 내지? 양도 관련.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다고. 뭐를 통해서 증명했다? 부가세를 통해서 증명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가 더 남았어.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 뭐야? 계약서 작성할 때 쓰는 세금이 인지세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인지세네. 그럼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세법, 소유권이요, 소유권.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계약서 쓰죠? 팔아먹을 때도 계약서 써.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인지세는 부동산 살 때 소유권, 부동산 팔 때 보유는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그럼 인지세는 어떻게 양다리가 걸쳐 있다? 취득, 양도 단계. 가운데 뛰는 거요. 가운데 떠. 암기하지 말고 계약서 쓸 때 취득, 팔아먹을 때 양도, 인지세 내야 돼요. 부동산 소유권. 자, 그 다음 이제 잘 봐요. 이제 양도소득세잖아. 양도소득세죠? 사업자들은 무슨 세금을 내?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팔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는 매매업자가 팔 때지 여기도 들어가. 종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뭐예요? 임대하잖아. 사업자는 임대는 가지고 있죠. 그 임대하면 사업자니까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임대사업하잖아. 종합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는 거다? 보유와 양도. 양다리 걸쳐 있어요. 외우지 말고. 임대사업하면 사업자. 사업자가 팔아먹으면 종합소득세. 그럼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와 처분 중에. 취득할 때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와, 소득은 언제 생긴다? 보유 중에, 처분 중에. 그리고 이에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10% 뭐를 같이 붙여서 낸다? 지방소득세. 이거 개인 지방소득세야. 요것도 이렇게. 이거 소득이잖아. 이 녀석의 10%. 이 녀석의 10%를 신고 납부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야. 10%는 지방소득세로 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과 관련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신고서에 보면 지방소득세 10% 같이 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 결국 두 가지의 공통은 뭐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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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야.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니까 뭐라고 답한다? 보유, 양도, 시. 자, 넘겨봐요. 그럼 어디가 딱 결론이 나와 있느냐? 23쪽. 박스. 별 딱 붙여. 23쪽. 자, 정리 들어갑니다. 23쪽. 꼭대기. 자,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만? 양도만. 자,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왜? 임대하고 매매업자가 팔지? 보유 양도. 자,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만. 자, 농특세는 부가세지? 다 들어가잖아. 한 글자로 다 동그라미야. 자, 인지세 옆에 적어. 계약서 작성.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인지세. 그래서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동산 사고 팔 때 계약서 작성. 사고 팔 때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 취득 뛰고 양도야.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알아들었어요? 출제 제외. 보지 말아요.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었어요. 출제, 법인세까지 출제 제외.
보지 마세요. 출제 제외. 자, 취득세 봐야 이제 지방세입니다. 취득만. 등록면허세도 취득만. 재산세는 보유만. 됐나요? 됐죠?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뭐가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이렇게 찍혀 날라오잖아. 그 다음 여기다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찍혀 날라와요. 고지서 보면은. 그리고 뭐도 찍혀 날라온다? 지역 자원 시설세도 찍혀 나와. 그럼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 은행에 납부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난 분들은 집이 없는 분이야. 있더라도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야. 우리나라 국민은 40%가 집이 없어요. 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번 보잖아. 이 재산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그 다음 본세와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라 그래요? 원래 따로 걷는 거야.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므로 나란히 적어 걷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병기세라 그래요. 이거 지교가 뭐다?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그리고 밑에 또 날라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뭐랑 똑같다? 납기랑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거를 뭐라 그런다? 병기세. 원래 따로 내는 건데 납기가 같으니까 따로따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같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 보유만.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보유만. 지방교육세 취득세랑 같이 낼 때는 취득 단계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이에요. 이거 솔직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날라오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금액만 보는 거예요? 아주 답은 명쾌하네. 금액만 본대. 잘했어. 금액이라도 봐야지. 근데 재산세 고지서는 몇 번 날라와요? 몇 번 날라와? 아파트 몇 번? 두 번. 아파트 두 번 날라오잖아. 얼마 넘어갈 때? 20만 원 넘어갈 때만 두 번 날라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에 날라와. 그럼 20만 원까지는 한 번에 날라와. 7월 달.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두 번 냈는데 옆집은 한 번 냈대. 싼 집에 사는 거야. 재산세가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재산세가 20만 원 넘어가면 두 번 날라와요. 그럼 집값이 계략적으로 얼마짜리가 두 번 날라올까요? 집값이. 예?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죠? 예? 3억 5천 전후가 돼야 돼. 알아들었나요? 3억 5천만 원 전후가 되면은 뭐다? 두 번 날라와. 그러니까 3억이 안 되는 거는 대부분 한 번 날라와요. 재산세를 계산하면 2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박스 나왔네. 자, 그럼 박스 되기 전에 지역자원시설세 쪽 다음 지방교육세.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공통. 자, 지방 소득 나왔대. 소득. 자,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처분 중에.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위에 뭐랑 같이 연결을 시켜라? 종합소득세랑. 꼭대기 두 번째 줄 종합소득세. 그리고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한다고요. 소득 암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론 양다리 걸쳐 있는 거 밑에 딱 별 붙이고 1번 동시 취득과 보유시만 하면 뭐를 찍어?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는 뭐를 찍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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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을 찍어. 취득 띄고 양도 계약서 작성 뭐를 찍어? 인지세. 소유권 이전 받고 소유권 이전 시키고 소유권이야. 자, 그 다음 4번 취득 보유 양도는 모두 뭐를 찍어? 농어촌 특별세. 그러나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출제 제외. 뭐만 알면 된다? 농어촌 특별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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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양도 한 글자로 줄여서 뭐다? 다. 바쁜 세상에.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됐네요. 자, 24쪽 꼭대기.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풀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24쪽 제가 안 풀더라도 풀 수 있는 건 한번 연습용으로 풀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자, 뭐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단계. 자, 박스로 들어가요.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가지고 있을 때, 농특세는 한 글자로 다,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동시 취득 양도, 아 취득 보유,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 인지세는 사고 팔고 계약서 사고 팔고 외우지 말고 사고 팔고 뭐다? 취득 양도. 그러니까 취득 단계 들어가네. 취득 단계만 몰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출제된다. 이런 거는 틀려야 돼 맞춰야 돼. 이런 거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세법 다섯 개밖에 못 맞아요. 이런 거는 맞춰라. 상중하 중에 학급 문제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25쪽 납세지 나왔네.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죠. 그럼 박스만 보면 돼. 박스에 딱 별 붙여. 지방세 3개.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에다? 소재지 밑줄 긋고. 왜 소재지로 가야 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하려고.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시군구 하면 틀려요. 박스. 자,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자치구잖아. 자치구에 밑줄 그어.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가 걷어가. 그래서 줄여서 아까 뭐라 그랬어? 도구세.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해? 도구. 좀 찾지도 못해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박스인데. 자, 재산세 소재지 힘이 약한 자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항상 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청장 선거로 뽑는 거. 자, 그다음 국세 개인만 알면 돼. 거주자. 딱 거주자만 별 하나 붙여. 거주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관할 세무소. 주소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관할 세무소. 국세니까 세무서 담당이에요. 원칙이 뭐다? 주소지로 가세요. 아까 했잖아요. 했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자고요. 자, 29쪽, 28쪽. 28쪽 4번, 양괄호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세율. 세율 나와 있어요. 세율. 자, 그리고 3번, 과세표준은 아까 설명했죠? 과세표준이 법조문이 뭐다? 여기 보세요.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이렇게. 과세표준이 뭐다?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이거 과세표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액으로 산출하는 조세를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총과세. 2번. 수량이나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건수야. 말소 등기할 때. 건수. 건수로 계산하죠?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건수. 그래서 건수 밑에 적어 뭐를 얘기한다? 말소등기. 말소등기 건당 6천원. 등록면허세 건수는 무슨 등기다? 말소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 건당 6천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같이 쓰는 조세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법은 등록 면허세가 답이다. 1번, 2번을 나머지는 다 부동산 관련은 가액으로 계산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세율. 별 딱 붙이고 양괄호 세율. 자, 칠판 봐요. 자, 세율의 법조문이 뭐다? 여기 봐. 세율의 법조문은 헤이, 여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그렇게 밑줄을 쟁이 읽어. 자, 그만 그어요. 괜찮아요. 자, 세율. 세율이 법조문이 뭐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곱하는. 알아들었나요? 비율, 이거 비율이잖아. 비율이나 뭐를 얘기한다? 금액을 말한다. 법조문이야. 세율이 뭐야?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그거잖아, 세율. 비율이나 금액, 밑줄 긋고. 자, 그럼 비율이나 금액은 1번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 표시 단위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여기 봐. 정률세율과 뭘로 구분한다? 정액세율. 그래도 거기 나왔잖아.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표시하는 거야? 퍼센트. 시험은 분수로 나와.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하는 세율을 뭐라 그래요?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정액세율 나와 있죠? 정액세율은 뭘로 표시한다? 금액으로. 금액이 뭐다? 화폐 단위. 6천원. 금액으로 표시하면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밑줄 그어. 등록분 등록면허세 일부.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그래서 금액 숫자 얼마 걷어간다? 6천원. 자, 그 다음 2번.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나와 있죠?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이야. 일정하게 곱하면 뭐야? 비례세율. 비례세율이에요. 단수는 필요 없고. 자, 시험은 니음만 나와. 별 딱 붙여.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가 아까 집 살 때 5억짜리 아파트는 세율이 몇 프로야? 1%. 2억짜리 아파트도 1%. 3억짜리도 1%. 이게 비례세율이지? 그러나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상가를 분양받으면 4%야. 100억짜리도 4%. 천억짜리도 4%.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잖아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이야. 뒤에서 배워요. 자, 초과누진 나왔다. 네 글자로 줄여서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크기가 증가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변동되게 곱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누진세율. 여섯 글자로 뭐다? 초과.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출제될 예정은 밑에야. 딱 박스. 별 딱 붙여. 세율 구조. 세목에 따라 세율 구조가 다 다른 것도 있고 동일한 것도 있지? 그럼 취득세는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절대로 누진세율을 안 써.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답이 뭐다?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재산세, 양도세. 두 번째, 비례세율만 쓰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취득세. 이거는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상중하 중에 뒤에서 배워요.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비례세율, 누진세율 이런 거는 법에서 만들잖아. 6천원 곱하세요. 법에서 정해지지? 1% 곱하세요. 이렇게 법에서 만든 세율을 우리는 지방에서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넘기면 30페이지 지방세잖아. 꼭대기 꼭대기 봤어요? 법에서 만든 세율은 지방에서는 네 가지로 나눠서 사용해요. 첫 번째는 일정세율, 두 번째는 표준세율. 딱 별표시 표준세율. 이거 출제되는 거는 표준세율. 그리고 제한세율, 임의세율. 그러니까 임의세율은 사용한다 안 한다. 세율은 법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세율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임의세율은 사용한다 안 한다 규정이 없다. 그럼 지방에서는 세 가지만 사용해. 그럼 일정세율이 뭐야? 일정세율은 변할 수 없는 밑줄 그어 고정된 세율입니다. 고정된 세율이에요. 변할 수가 없다. 고정세율. 자, 표준세율은 포인트가 뭐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다. 즉 탄력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죠.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표준세율 옆에 적어.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다. 조정이 가능하다. 50% 범위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세율. 탄력세율이에요. 시험은 이해만 나온다. 그리고 제한세율은 글자 그대로 일정 범위까지만 올리고 내리지는 말아라. 제한을 뒀다. 대표적으로 뭐 같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여기 봐. 이 표준세율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이거는 표준세율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뭐다? 제한세율은 올릴 수만 있는 거야. 그래서 탄력적으로 적용돼. 상한선이 있어. 너무 많이 올리지 말아라. 상한선까지만 올려라. 알아들었나요? 한을 뒀다고요. 그래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세율이다. 이건 뭐다? 올려라. 그 대신 법에서 뭐다? 상한을 준 거야. 그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출제 안 돼. 출제되는 거는 뭐만 된다?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라고 답한다? 표준세율. 그럼 조정이 가능한 범위는 몇 프로다?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자, 4번. 세액의 계산 방법. 자, 박스 1번 딱 별표지 돼 있죠? 모든 세금은 어떤 공식을 통한다? 별 딱 붙이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율. 2번, 3번은 그냥 이해하면 돼. 1번은 배웠잖아요? 2번이 뭐다? 이제 결정세액은 어떻게 나올까? 1번에서 산출세액이 나왔지. 그럼 세금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죠. 빼기. 뺐잖아. 세금을 감면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지 빼는 거야. 가산, 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야. 그럼 더하는 거야. 그럼 더하면 뭐가 나와? 결정세액. 그리고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나온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 여기 보세요. 사업자들은요. 부가가치세를 중간에 납부를 해. 한 번. 중간에 기납부를 해. 그럼 최종적으로 납부할 때는 중간에 납부하고 빼고 납부하는 거예요. 기납부한 세금은 뭐다? 미리 납부한 세금은 뺀다. 빼고 최종적으로 뭐를 결정한다?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 5번. 과세기간.
뭔 뜻이다?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딱 소득세 별 딱 붙여. 소득세만 알면 돼요. 원칙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원칙은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거요.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요즘 여기 보세요. 연말정산 들어가잖아요. 연말정산은 1년 내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2월 말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연말정산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다. 1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근데 사망했잖아. 그럼 사망하면 사람이 땅으로 잠수 탔지? 없어졌잖아. 언제까지 계산한다? 사망일. 사람이 없잖아. 그 다음 출국한다. 이민 가는 거야 이제. 이민 가면 하늘로 날아가지? 그 이민 가면 언제까지 계산한다? 출국일래까지. 그래서 이런 거는 사망이나 출국은 12월 말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땅으로 잠수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별 하나 딱 붙여. 법정신고기한 6번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6번 자, 1번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며칠? 60일 그러나 상속받으면 몇 개월이야? 6개월이야. 왜 6개월이야? 상속은 슬픔에 잠겨 있잖아. 여기 보세요.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졸지에 부모님이 뭐다? 심장마비로 사망했어. 100억짜리 남기고 20억짜리 남기고 5억짜리 남겼어. 이렇게. 그럼 상속은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있어. 특히 며느리들이 곡소리에 딱 20초. 손이 오면 딱 끊쳐. 메아리. 그 다음 뭐를 생각해지? 재산을 생각한다고요. 서로 뭐다?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지? 그래서 부자들이 사망하면 100%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자녀들은 미리 받아버리는 거야. 징여로. 싸우기 싫어서. 왜 싸워? 형제자매는 안 싸워.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100% 싸워요. 그러나 전 국민의 98%는 서민이야. 안 싸워. 100억 이상 남기면 싸워요. 그 비행기 회사 누구야? 저 사망했잖아. 졸지에. 그 딸내미들 있잖아. 갑질의 원조잖아. 얼굴 봐. 딱 갑질 얼굴이야. 이제 싸움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차지하려고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서 왕자의 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마음이 행복해야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자로부터 듬뿍 주고받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닌가요? 그 아파트 한 채 있고 예금 몇 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빚만 없으면 돼. 그 저축하면서 하나하나씩 쌓아가면 되잖아요. 그 애들 이제 공부 잘하고. 우리 애들은 공부 못하잖아. 근데 인간성은 좋아. 싸움 잘해서. 자, 그 다음 자, 취득세. 원칙은 60일이에요. 왜 상속은 6개월이다? 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60일 이내 못해요. 못해. 싸움 박질하다 보니까.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칠 때 전까지 납부하면 돼.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야. 별 딱 붙이고 매년 토지는 뭐다? 9월 16일, 9월 말일.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절대도 뒤바뀌면 안 돼요. 재산세는 납기가 보름이야. 왜 건축물이 7월이고 토지가 9월이야? 토지는 합산합니다. 늦어져. 건축물은 빨리 징수해요. 중요한 거는 주택이야. 얼마? 20만 원 초과할 때는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와. 중요한 거는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날라와. 빠르게. 디귿 주택이에요. 주택. 20만 원 초과할 때는 건물
토지 구분 안 해요. 통합해서 날라와요. 한 장으로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포인트는 뭐라고?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9월, 7월, 항상 7월 빠르게. 20만 원 이하예요. 초과가 아니라. 그 다음 종부세는 겨울에 날라와. 겨울, 보름, 겨울에 내는 거야.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자, 소득세. 이거는 종합소득세야. 확정신고. 1년에 한번 내는 거. 확정신고를 얘기한다고. 1년에 한번. 올해 벌었으면 다음 년도 언제 내는 거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거 무슨 신고라고 얘기한다?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 납부기간이야. 확정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자, 박스, 그림. 자, 그림 보고 쉬었다. 자, 과세표준.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다? 종가세. 양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럼 세율은 종가세는 율을 곱해야지 정률. 그럼 정률은 크기에 따라 비례와 누진.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 그러나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딱 금액 얼마? 6천원. 6천원을 곱해야 세액이 나오지. 정리됐어요? 한 장짜리 잠깐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야지. 자, 앞면 1페이지. 앞면. 자, 가운데 봐요. 부가세. 꼭대기. 자,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둘 다 붙잖아. 나머지는 하나씩. 3번, 재산세 작은 지방교육세. 4번, 종부세 작은 농특세. 양도세 작은 농특세 맞죠? 맞잖아요. 활동 단계 아까 했죠? 활동 밑에도 나왔잖아. 활동 단계 아래. 7번.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안 한 거 하는 거예요. 7번 활동 단계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보유. 취득보유 이거. 취득보유할 때 이거. 8번 농어촌특별세는 뭐다? 취득보유양도 다. 부가세라 그랬지? 그래서 농특세는 잘 봐야 돼. 국세. 엔드 목적세. 엔드 부가세는 뭐가 답이다? 농특세가 답이다. 자, 9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니까 지방세죠? 자, 다 보지 말고 병기조세야. 병기세. 딱 밑줄 그어. 병기세요. 목적세. 병기세. 이거 아까 이거 지역자본시설세 병기세. 병기하여 고지서가 날라와. 나란히 적어. 병기조세. 병기세. 이거는 보유 맞죠? 자, 인지세는 사고팔 때 부동산. 사고팔 때니까 뭐다? 취득양도. 보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지방소득세 나왔잖아. 지방소득세.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개인의 소득이잖아. 소득은 독립세로서 보유양도. 소득은 보유양도잖아. 아, 소득은 지방소득세. 보유양도. 찾았어요? 자, 위에 6번. 위에 6번 봐요, 6번. 가운데 종합소득세. 나와 있죠? 국세 6번. 가운데 찾았어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임대할 때는 보유. 매매업자가 팔죠? 양도 관련된 조세다. 뭐랑 똑같다? 지방소득세랑. 총 6번은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보유, 양도 6번. 6번과 몇 번? 11번. 소득은 보유, 양도예요. 임대할 때 소득이 있잖아. 팔아먹으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